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 이상로입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 어린이분들, 주식 초보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신규 가입자분들이 이 이상로의 스마트 밴드를 2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뭐랄까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뭐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좀더 본인에게 200%이 이상로의 스마트 밴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에 따른 링크 주소를 가입하시면 물론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기 전에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에 따른 부분을 좀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묻는 분들도 많아지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링크 주소를 받은 걸로 들어오시면, 자, 스마트 밴드 신규 가입에 대한 부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 밴드라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와우밴드라는 어플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런 와우밴드라는 어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앞에는 VIP라고 돼가지고 이런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원분들만 대상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가 안 붙여져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자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와우밴드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 요거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아이디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VIP라는 화면이 뜨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추천주가 나가고 난 다음 여기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보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클릭해서 누르고 나면 그에 따른 종목에 대한 추천 포인트와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성되면 또 목표가 달성했다고 문자가 또다시 나와요. 요게 알림으로, 스마트폰 어플이기 때문에 알림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나는 스마트 밴드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와우 카페라고 또 있어요. 요 와우 카페는 요 주소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카페.와우넷.co.kr 레드라고 들어가시면 여기 와우 카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추천 내역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께 오전 시황, 마감 시황, 추천주별 특이 사항 같은 경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2차 목표 달성했고 익절가는 어떻게 상행한다, 이런 것들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좀더 쉽게 매수와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준비물은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와우 카페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 거. 또한 가지는 바로 와우 밴드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아이폰 이용자분들은 이 와우 밴드라는 어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우 카페를 반드시 접속을 하셔서 게시할 때마다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넘어가가지고 안에 내용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설치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방송 참여를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아침 8시 30분에서 10시까지는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이라든지 또는 종목 분석을 함께 도와드리고 추천주에 대한 AS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접속하는 방법은, PC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방송 중이라는 아이콘이 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내가 방송을 PC로 볼수 없다, 그런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우넷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녹화 방송 또는 회원 방송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8시 반부터 정규 방송이 시청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목 대응 분석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있고, 추천 종목에 대한 AS, 그리고 양방향 소통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은 하루에 한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자, 8시 30분 전후로 발송을 하고 검정색과 빨간색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재료 및 테마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빨간색 종목은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자, 빨간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개에서 8개가 추천이 나갑니다. 한마디로 포트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빨간색, 단기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검정색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자, 셀티론 헬스케어는 3월 24일날 추천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 65,200, 66,600원,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차, 2차, 3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1차를 터치하고 2차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률이 10에 12%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라는 게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렇게 눌림목적인 관점을 두고 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 전량 이익실을 한다는 얘기고,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목표가를 또다시 한번 터치해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또다시 한번 더 익절가를 제시를 해서 여기가 빠지지 않으면 보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이익실은, 또는 이탈이 되지 않는다 또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1차 목표가에서 일정 부분 이익실현, 그리고 2차에서도 이익실현, 3차에도 이익실현 하면서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최소한의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상황에 급락이나 급등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일부에 대한 이익실현은 반드시 챙기시면서 좀 더 지혜롭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오전 시황이 아침에 나갑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침에 8시 30분에 오전 시황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오늘 하루에 있는 오전 시황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국 증시는 어떤 부분이 움직였었고,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관 투자자다. 하지만 이 기관 투자자 자체가 연기금이 수급이 유입되면 지수의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했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이 장중에 들어온다면 아, 지수가 올라가겠구나, 이상로가 얘기했던 대로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또다시 우리가 추천주가 나가고요. 추천주가 목표가 달성되면 달성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8시 반에서 10시까지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다닌다고 못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 코멘트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방송 본 거, 방송에서 어떤 내용 했는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영상도 올려드리는데요. 정규 방송 다시 보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이걸 누르고 보시면 이 방송 확인 링크 주소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방송을 볼 수 있다. 대신 이거는 회원분들만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서비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중과 목표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서비스를, 스마트밴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다양하십니다. 금액도 다들 다양하시고 성향도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자, 금액은 저희가 최소로 몇백만 원을 하신 분도 있고 많게는 몇십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똑같은 비중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한 종목당 5에서 10% 정도 금액을 투입한다. 검정색 종목은. 대신에 나는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많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종목을 선택해서 비중을 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검정색 종목을 또 우리가 거래량을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또 쏠려버리면 종목권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가와
익절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익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익절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실제 문자 나갔던 것들을 잠깐 한번 뭐 시간을 내가 조금 보여드린다면 자 이제 익절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5월 6일 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요. 그럼 그 추천에 대한 가격이 적혀 있고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목표 달성되고 2차 목표가가 달성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익절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46,700원이 2차적인 목표가 달성됐고 그럼 여기 주가가 빠졌을 때 44,400원을 상향하겠다. 이 자리 깨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도둑을 간다는 거죠. 3차 목표가는 55,000원도 달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또 달성이 됐죠. 이렇게 주가 올라갔겠죠. 그럼 거기에서 47,500원 익절가를 또다시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저장장치 자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함께 목표가와 함께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인 급락이 나타나거나 또는 추세적 하락이 나오더라도 밑에서 끊어서 수익으로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나면 저희가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손절이 되었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자, 장중에 뭐 잠깐 우리가 이렇게 뭐 할 것 같다고 하죠.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손절이 된다면 손절을 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때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이 이렇게 이탈됐더라도 한 번만에 또다시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붙이고 또다시 반등을 붙이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방법인데요. 우리가 매수가가 범위가 정해지고 범위는 약 2% 내외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이 안 좋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서 출발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빠졌던 가격대로 5에서 10%에 대한 비중을 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손절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근데 과하게 빠지기 시작한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손절가를 재대응을 잡아드립니다. 손절가 밴드는 약 4.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은 또 떠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를 살 거면 5%를 미리 매매를 합니다. 나머지 5%는 조정이 들어오면 나머지 5%를 매수를 해서 매수가 밴드로 가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혹 가다 곧장 이익실현 물량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나눠서 이익실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8시 30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중에 추천해드리면 장중에 시세가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그 순간적으로 문자를 먼저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장 또 체결을 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양봉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지향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 다른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추려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뭐 여기서도 적어놨지만 간혹가다 이제 손절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손절을 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까지 시세를 다시 한 번 올릴 때까지 적게는 일주에서 많게는 세 달, 네 달이 걸릴 때가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항상 주도 패턴을 보이고 있고 주도 세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그 시간 자체는 감안하고 보신다면 충분한 성과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보다 저희가 손절이 적고 그리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주도 세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스마트 밴드 200%를 좀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아이폰이 이용자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릴기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뜰 때가 있는데, 자, 그때는 하단에 있는 PC 버전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와우 카페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자, 와우 카페에서 본인이 궁금한 종목이 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면 그것을 여기에 발송 내역에서 글 내용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글 내용에서 검색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SK이닉스에 대한 저항 방법을 보고 싶다 하시면 SK이닉스 적으시면 되고, 또는 LG화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싶다, 아이고, 하시면 LG화학을 검색을 하시면 LG화학을 언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최근에 어떤 전략을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자, LG화학과 삼성 SDI는 추세 매매가 필요하고 대형주, 중소형주 매매가 차이가 있다. 빠를 때마다 추가 매수로 가능하면 진행을 하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 6월 1일에 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LG화학이 상당히 좋은 모습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하신다면 이상로의 스마트 밴드를 더욱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는 또 좋은 주식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내용 참고하셔서 또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